또 주민 자치회뿐만 아니라 많은 불가피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연대해서 정말 쓰레기 줄이기 운동서부터 시작한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들,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김포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윤민석 군장이라고 합니다. 이번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. 첫 번째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되며,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 또는 차도 안전하게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전동 킥보드 이용 시에는 이용을 마치고 반드시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꼭 확인하시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김포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